JAC,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시작됐어요. JAC입니다. JAC, 어? 이거 뭔가? 이거 그릴은 이거? 사실 뭔가 비슷한, 현대차랑 비슷한 느낌, 벨로스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릴이네, 이런. 타이어가?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금호 타이어를 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구해서 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예 웃기다. 금호에서 지금 이거 왜 꼈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금호 우리 납품도 안 하는데 왜 우리 타이어를 꼈냐 이거죠. 이거 현대차예요. 현대차랑 너무 똑같이 생긴 현대차는 아니에요. JAC입니다. 투싼 같아. 투싼 같죠? 시내도 보면 투싼 같아. 투싼 같아. 근데 냄새 나요. 약간 그 중국차 냄새가 납니다. 이거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뭐 그런 냄새가 나고, 이 카메트는 보면, 이 카메트 질감 보세요. 와, 죽인다. 아주 새로운 자동차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 같은 그런 타이어, 그런 카메트고요. 저런 카메트를 놓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거 커볼 이런 거는 여기서 빼서 현대차에 껴도 될것 같아요. 부품 같은 거 이거 다 맞을 것 같네요. 부품이 맞을 거니까 아마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부품 맞는 게꽤 있겠는데? 이거 부품 현대차 부품 안 사도 되겠어요?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한쪽엔 없고 한쪽엔 있고 이런 손잡이나 뭐 이런 거. 이 차는 JAC 엘레강스라는 차인가 봐요. 엘레강스하다 참. 거참, 거참. 이 라인이 현대차랑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더 올라갔네요. 뭔가 이게 좀 내려와야 돼. 아, 거참, 비슷하다. 비슷하다. 휠 커팅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비슷하네요. 이건 약간 산타페를 닮았어. 투싼급 산타페급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네요. 어쨌든 이 JAC는 아주 그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거 또 어디서 본것 같아. 이름은 또 M3야. M3라니. 뒤도 이스타나. 왜 이렇게 뭔가 짬뽕이지 이 회사는? 이거 보세요. 얘는 너무 짝퉁이다 인간적으로. 버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저기 시트란다. 이거 요거하고 요것만 그런 거 되게 넓네요. 땡큐. 저 언제 카샤인데? 이야. 이건 폭스바겐 같은 느낌 확 드네요. 아래 엊그제만 가도 용무실에서 씌우더라고. 무슨 사이드미러가 열리질 않아. 반응이 좋으면 이것도 다 끊겨질 수도 있고 네. 아우디잖아 이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보면 이것도 마치 현대차 같은. 이것도
또 뭔가 혼다 같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지 차를? 참. 이름이 리파인이야. 오. 필이 빨간색이야. 오. 특이하네. 아우디 같으면서 아우디가 아닌, 현대차 같으면서 현대차가 아닌, 뭐 그런 회사네요.